짜릿하다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자, 여기는 K타운의 라인 호텔이에요. 이 배경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때 한번 겟레디 때 찍었던 것 같은데 빛이 너무 잘 들어서 맥주 찍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로 설정을 했어요. 이따가 겟레디를 찍을 거고 지금은 일단은 배고파서 북창동 순두부 24시간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완전 아침형 인간 됐어요. 미국 오면 원래 그래요. 저는 한국이랑 정확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로스앤젤레스의 아침은 정말 굉장하죠? 여기는 플레인부터 베리 핫 스파이시까지 고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호텔에 가서 저와 함께 겟 레디를 하도록 하죠. 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유입니다. 네, 방금 북창동에서 아침 식사를 거의 저녁 식사처럼 하고 와서 겟레디 이미지 찍을 건데요. 오늘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LA 호러나이트에 갑니다. 호러나이트는 약간 우리 에버랜드에서 하잖아요. 그거의 거의 끝판왕이랄까?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런 분장을 하고 오면 안 된대요. 왜냐면 기존의 직원들이랑 헷갈릴까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좀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메이크업을 할게요. LA는 진짜 건조해요. 너무 너무너무 건조해서 얼굴은 모르겠는데 저는 몸이 너무 건조해서 산 게 바로 저겁니다. 세타필, 굉장히 순한 크림이죠. 그걸 발랐고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요거 들고 왔습니다. 3CE 백투베이비 포어 벨벳 프라이머. 코 근처, 눈 근처, 그 다음에 얼굴 중심, 입 주변, 턱 끝. 굉장히 꾸덕하게 발리는 제품.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다음으로 추천한 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붉은기가 있죠? 붉은기 살짝 가려볼게요. 에스티로더 코렉터 그린 컬러고요. 이렇게 살짝. 요즘 그래도 피부가 많이 괜찮았어요. 여름에 한동안 피부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피그먼트가 강하죠? 보니까. 다음은 컨실러 발라볼게요. 아리따움 올데이 필터 크림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오, 보면은 제 다크서클 진짜 말도 안 되게 검어쳐 여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 피부 색깔인데 요거랑 요거의 중간 색깔이에요. 요런 색깔이 다크서클 관리 괜찮아요. 오, 다크서클이 커버되는 게 보이나요? 많이 바뀌었죠? 여기랑 여기랑. 완전 매트하기보다는 세미 매트한 제형이거든요. 베이스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먼저 발라줍니다. 베이스 커버는 즉슨 다른 이런 피부와는 달리 진짜 어두운 부분을 요 피부랑 맞춰줬어요, 색깔. 자, 다음은 메포의 파우더 우리 컨실러랑 코렉터 바른 부분을 고정을 해줄게요. 요 단계가 있지 않으면 이 위에 파운데이션 바를 때 컨실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실러에서 발라놓은 거를 긁어내는 개념인 거죠.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내추럴 레디언트 롱헤어 파운데이션, 컬러는 비엔나입니다. 아르마니 퍼플을 사용해서 펴 발라볼게요. 비엔나 컬러는 생각보다 약간 23호? 딱 23호 느낌? 이게 힐링 사운드라고 하죠. 잘 들어보세요. 참참참. 신님의 ASMR. 굉장히 찰떡 사운드가 들렸죠, 방금. 그만큼 뭔가 밀착력 있게 올라갔고 은은한 그런 광을 주네요. 물광이 아니고 윤광. 하이라이트는 삐아의 라스트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어떻게 주냐? 얼굴 중앙이겠죠? 그리고 이마. 특히 저는 이 얼굴 안쪽, 코 옆부분과 다크서클이 블렌딩되는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많이 줄 거예요. 삐아 컨실러 1호가 굉장히 베이지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게 옐로우도 아니고 핑크도 아닌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가 나왔거든요. 얼굴 중심에 하이라이트 해줬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고정을 해야겠죠? 픽스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컨투어링 해볼게요. 컨투어링은 바닐라코의 이바이 바닐라 컨투어 듀오 1번 미디엄입니다. 자, 그대로 코도 해볼게요. 이런 부드러운 스플리 브러쉬를 들고 말했죠? 여기 너무 어둡게 하지 마세요. 여기 어둡게 하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이 뭔가 맹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러면은 이런 코 쉐입을 세게 잡는 게 중요하고, 인상이 너무 세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요. 그런 거 저 인상 세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되게 센 줄 알고. 안 세요. 되게 약해요. 맨날 물어요. 자, 그리고 코가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컨투어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자를 살짝 넣어서 여기에 빛이 이어지지 않게 만들면 코가 좀 짧아 보여요. 다음은 넘어갈게요. 다음은 블러셔. 저 요즘 블러셔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블러셔에 빠진 이유는 그야말로 영해 보이더라고요. 블러셔를 바르면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색깔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탓이에요. 그냥 제가 어울리고 싶은 색깔인 뿐이에요. 왜 예쁘다니까 이거 색깔? 난 잘 어울려. 나만의 생각이지. 웃었을 때 가장 높은 볼에 바르는 게 좋고요. 이 약간 이 눈밑 지방은 피해서 바르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눈밑 지방이 더 도드라지니까 여기만 바르는 거예요. 꼭 이런 표정으로 바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피부 화장을 이렇게 두껍게 하면은 사실 블러셔를 뭘 바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본연의 피부톤을 완전 가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눈, 코, 입을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바를게요. 하이라이터는 요즘 빠져있는 저의 오프라 5호 팔레트. 여기서 제일 큰 거 이 친구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생긴 플러피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광 보이나요 지금? 광 보여 이거? 그다음에 이마, 그다음에 코. 코는 아까 여기 우리 그림자 준데 피해서 동그랗게 반짝이게 생겼죠 여기? 눈썹선에도 그럼 조금 더 입체적인 눈썹별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눈이 좀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다음은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베네피트 2호. 자, 눈썹을 그렸고요. 조금 더 뾰족한 필부로 0.5mm 내추럴 브라운으로 조금 더 다듬어줄게요.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털을 가볍게 부드러운 모양의 눈썹으로. 자, 이제 눈화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에뛰드에서 팔레트 이만큼 샀어요. 다 너무 좋더라고요. 트렌치코트 쇼룸 이것도 되게 예쁜 컬러들 많고요. 이거는 오렌지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은 레오파드 런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음영으로 만든 니트 클로짓 있고요. 여기 블러셔랑 얘는 핑크 느낌의 저채도 란제리 백스테이지. 그리고 얘는 완전 글리터만 있는 스팽글 드레스룸. 아주 다 맘에 들어요. 컬러 구성들이 아주 저렴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먼저 트렌치코트 쇼룸의 코트 행거 코트걸이 컬러입니다. 왜 코트걸이 이런 색깔일까요? 눈 전체의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뼈가 보이나요? 여기 눈 안구가 보이죠? 안구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여기 그라데이션을 블렌딩을 해줍니다. 약간 얼룩졌다 싶은 느낌은 블렌딩 브러쉬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디디겨주면 블렌딩이 되겠죠? 이 블렌딩 브러쉬는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브러쉬입니다. 곧 출시할 거예요. 언제죠? 올해 안에? 자, 여기서 갑시다. 여기에 세 번째 클러치라는 컬러입니다. 오!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진하게 나오는 컬러네요. 손을 사용해서 바르는 게 제일 밀착력 강하고 지속력이 좋아요. 이런 글리터 섀도우들은 붓으로 하면 글리터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블렌딩을 브러쉬로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그대로 언더라인에도 발라볼게요. 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보통 이스타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그냥 기계에 사진 찍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 기계에 이게 잡혔어요. 뭐 기계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더니 찰칵 이러더니 이걸 잡았어. 그래서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서 다시 찍었죠. 너무 웃겼어요. 자, 이렇게 요 컬러를 눈알을 발랐고요. 골드 버튼 요 컬러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벨티드 코트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브러쉬 아리따움에서 산 EY24의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골드 컬러를 눈 안쪽에 오묘하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그런 로제 파스타 같은 색깔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브라운으로 눈꼬리 뒤쪽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언더의 바깥쪽에도 어둡게 잡아주겠습니다. 음영을 눈 위로 이렇게 주는 게 이번 메이크업 포인트예요. 큰 블렌딩 브러쉬로 눈썹 끝쪽이랑 이어지는 이 음영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래쉬 컬러로 래쉬를 바짝 올려주고 아이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아이라인은 블랙으로 가죠. 아리따움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블랙입니다. 이 제품으로 점막을 채워볼게요. 굉장히 고정력이 강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고정력이 강한 만큼 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라인은 리퀴드. 날렵하게 눈꼬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속눈썹은 저의 재고입니다. 집에 있던 재고를 가져왔어요. 옛날에 만들었던 제 속눈썹인데요. 요거를 위아래로 한번 붙여볼게요. 풀을 발라주고 잘 말려줍니다.
최대한 내 속눈썹과 가까이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볼게요. 내 속눈썹과 같이 해서 너무 시게 찍으면 얘는 기역자로 꺾여버리기 때문에 인조기 때문에 적당히 시게 찍어요. 중앙 볼륨이 많아 보이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히로인 메이크 슈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입니다. 볼륨을 조금 더 풍성하게. 언더래쉬는 좀 편하게 놀려면 언더래쉬 붙이지 말까? 좀 편하게 놀려. 왜냐면 눈이 좀 아플 수 있거든, 언더래쉬. 이걸 장착하는 것도 일단 불편한데 언더래쉬까지 하면은 눈을 뭐 어떻게 움직이면 좀 따갑고 그래서 그러면 언더래쉬는 그냥 고데기랑 마스카라로만 하겠습니다. 언더래쉬 마스카라를 칠하기 전에 저는 언더에 점막에 펜슬 컨실러 바를 거거든요. 이게 사은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삐약 거 추천합니다. 삐약 거 아니면 림멜 것도 추천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언더 마스카라를 할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저의 존조템! 강력 고정 아리따움 래쉬 픽서. 자, 삐아의 저의 존조템 9번 눈물 샤워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도는데 웃긴 게 눈물 샤워랑 별빛 샤워가 두 개 있어요. 근데 그거 중에 이게 더 나아요. 별빛 샤워가 조금 더 글리터가 작더라고요. 이 글리터가 좀 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핑크빛이 돌아서 지금 발라놓은 거랑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은 좋은 거는 이런 글리터들이 바르고 나면 매트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파우더 한번 눌러주는 거? 이렇게 파우더 눌러주면 좀 덜하겠죠? 크리즈 현상이. 그 다음에 이제 립이 남았습니다. 립은 오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눈화장이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뭔가 화려한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립에다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립은 오늘 립은 에스쁘아를 다 들고 왔어요. 저는 립을 맨날 못 골라서 그냥 가장 많은 색깔이 있는 쪽에 한 종류의 립스틱을 다 씁니다. 자, 좀비 색깔 뭘 발라볼까요? 되게 다 끔찍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바르면 진짜 약간 좀비랑 친구일 것 같고 이거 바르면 조금 섹시할 것 같고 이거 바르면 진짜 외계인 같을 것 같아. 뭘 바를까? 섹시해야 돼. 준비돼 꽃이야 되니까. 매트한 립스틱이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들로 립라인을 먼저 따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오늘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머리를 조금 정돈을 할까요? 이제 본격 코로나이스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